식탁 납쇼. 잘 먹는 것이 곧 최고의 휴식이다. 여행 신조부터 남다른 오늘의 주인공. 집에서 이제 식단표를 따가지고 거기에 맞춰, 거기에 맞는 재료를 이제 준비해서 오는 거죠. 평상시에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주말에 저희가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낙. 집시카를 타고 전국 각지의 맛을 찾아 나섰습니다. 친숭아요 이거 야 잡숴봐. 안 먹어봤대요? 야 그거 이거 먹어봐. 왜 또 거기 맛있는 건지 여기 와서 맛있는 건지. 여기 와서. 해양대야 간다. 맛있는 여행을 위해서라면 한겨울 바다의 추위도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도 이들 부부에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닌데. 나랑 할 뻔인데. 일상의 쉼표를 위한 여행. 그 시간을 통해 인생의 맛을 알아가는 중인데요. 집시 부부의 만나는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어둠이 깔린 도심의 도로 위, 퇴근길을 서두르는 차량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집시카가 멈춰선 곳은 바로 아내가 일하는 어린이집 앞. 아, 밀렸어. 오늘 금요일이라 차를 밀릴 것 같았는데. 괜찮았어? 봤으면서. 내가 그 메모 해준 거 다 했어? 어, 챙겨 넣었어? 어, 다 챙겨 놨어. 물은? 어? 물은? 어, 물도 받아 넣었지. 맨날 그래놓고 하나씩 맨날 중요한 거 하나씩 빠뜨리고 오더라. 제대로 적든가 그러면. 저거 좀 제대로 했거든. 금요일 저녁 부부가 퇴근과 함께 여행을 서두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챙겼거든. 챙겼어? 그럼. 바빴네 오늘 그래도? 그럼. 잘했어.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이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출발하면 이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출발을 하면 이제 하루는 벌 수가 있으니까.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았는데. 여행길에 오르기 전 차에서 옷부터 갈아입는 두 사람. 빨간 팬티 입었어? 빨간 팬티 입으냐고. 오늘 죽었어. 그래. 다 갈아입었어. 오케이. 아. 이 완전 무장. 매서운 겨울 추위에 대비한 따뜻한 복장까지 갖춰 입고 나면 모든 준비 완료. 달려볼까 오빠야. 그래 가볼까. 고고. 어. 안 떠나니까 무슨 어? 야반도죠. 야반도죠. 부부의 여행이 일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과 마찬가지니 뭐 야반도주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피곤한지 아내는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는데 직장일에 운전까지 지칠 법도 한데 남편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시카가 멈춰섭니다. 아, 여기 있네. 어, 됐다. 놀다. 어, 놀래. 야, 조용히 뭐, 괜찮네. 야, 물이네, 바다네. 바람도 안 불고. 어. 오, 좋다. 괜찮지? 어. 어. 그러니까. 조용히 또 좋다. 어. 일단 탈출이 실감이 나네. 자, 빨리 밥 먹자. 배고프다. 경치 어? 구경 좀 하고 먹으면 되지. 어? 뭐 하길 급해가지고 그래. 아니야, 야, 내일 하면 되지. 많이 예, 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일 마치고 와가지고 둘 다 빨리 밥부터 먹어 일단. 배가 고픈지 밥 먹을 준비를 서두르는 남편. 심상치 않은 크기의 난로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없어요. 이것저것 다 사용해봤는데 이거 최고더라고요. 저 사람이 추위를 많이 타서 이거 없으면 난갈라 그래요. 됐어. 저기야. 어. 어. 붙여야 돼? 이거 붙여놓지 뭐. 이렇게. 잘.
안 추워? 괜찮아. 아니 이건 또 뭐 붙이신 거예요? 어? 뭐 붙이신 거예요? 이건? 아 식단표. 그래야지 그 식단에 맞게 재료를 준비해서 오니까. 도착하면 밤인데 어디 가서 준비를 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제 식단표를 따가지고 거기에 맞는 재료를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행 오시기 전에 미리 뭐 먹을지 다 정해져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행 동안. 네. 여행지에서 해먹을 음식에 맞게 식재료들을 일일이 준비해온 부부. 너무 많이 준비했나? 그러게요. 뭐가 이렇게나 많나요? 이래 보면 뭐 낙지. 낙지. 네, 여기 뭐 전복. 그다음에 여기는 뭐 과일. 뭐 계란, 뭐 밑반찬. 우리가 이제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는 잘 못 먹고 주말이라도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와서라도 잘 먹고 잘 지내고 힐링을 하고 가자.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전국에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주말에 집으로 배달이 오게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혈을 기울인 저녁 메뉴는? 메뉴 이름이 회신탕이야. 아. 회신탕? 뭐 좀 뭐 꺼내줄까? 어? 뭐? 닭. 닭? 어. 이 뭐 만들지 알아? 우리 자기가 준비했으니까 자기가, 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어, 그래? 맛있는 거 해줘. 오늘의 요리사는 남편 윤웅 씨입니다. 오늘 캠핑 가서 네, 뜯어온 부처손. 부처손이 들어가니까 담백하니 맛이 있더라고. 조정 딱 좋았어. 토종 따개, 전복, 그리고 무안에서 올라온 낙지까지. 식재료부터가 남다른데요. 좋았어. 이에 질세라 아내도 실력 발휘 좀 해보려나 본데요. 또 무슨 요리를 하시려나요? 아 저는 퓨족의 무침이랑 꼴뚜기랑 갑오징어 숙회 요리하고 있어요. 산지에서 직송한 싱싱한 피조개에 갖은 양념을 섞어 감칠맛을 내보는데요. 여기에 아내의 손맛을 더해 조물조물 무쳐내면 끝! 잘 됐다. 빛깔만 봐도 새콤함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아내의 입맛에는 오케이. 자기야, 맛 좀 봐. 맛 좀 봐. 하지만 최종 평가는 언제나 남편의 몫입니다. 야, 맛있게 보인대. 진짜? 과연 집시맨의 입맛에도 잘 맞을지. 와, 아삭아삭하니 죽인데. 어?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진짜? 어. 좋아, 좋아. 남편의 칭찬에 그제야 아내 마음이 놓여 보입니다. 물까지 맞춰줘? 응. 뭐지, 뭐야, 얘? 다섯 개 맺혔어. 아니 그런데 밥물 맞추는 것까지 남편분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밥물을 잘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밥을 금방도 대부분 밥물 맞춰서 주잖아. 밥물 잘 볼 줄 모르니까. 나 힘 보는 거야? 티격태격하는 사이 어느새 해신탕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토종 닭에 각종 해산물들이 가득 담긴 부부만의 겨울 보양식. 해신탕 납쇼! 이야! 우와! 야, 비적적인데? 와! 주중에 매일 국에 밥 말아 먹다가 주말에 저희가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낙. 이야, 보기만 해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여행지에서 해먹는 따뜻한 저녁 한 끼. 부부에게는 이거만한 피로 회복제가 없습니다. 됐어? 우와.
와. 우리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 아이고. 나 진짜 뭔줄 알았어, 이거. 장구야,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 한번 먹어라. 고마워. 사실은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그 지내면서 밥상 같이 이렇게 앉아서 먹기는 처음이지? 응. 그지? 처음, 오늘이 처음이지?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서로가 맞지 않으니까, 이게, 저 같은 게 제가 일찍 퇴근하면 아이들이랑 먼저 먹고, 아빠는 또 나중에 퇴근해서 먹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시간이 안 맞죠.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신혼생활. 어려운 형편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만 보고 달려온 고단한 세월을 지나 이제야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막힌 공간에서 둘이서 이렇게 마주하고 밥을 먹는다면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트인 공간에서 또 이런 또 색다른 또 이런 분위기 가는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새록새록 또 연애하는 기분 같기도 하고. 예.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시간도 없이 뭐가 그리 바빴던 건지 결혼 20년 만에야 누릴 수 있게 된 지금의 일상이 부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기만 합니다.